어떻게 이준석과 뭡니까? 그냥 콤비가 돼가지고 부정서 없다고 날뛰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자 운동권 출신인 하태경이 속하고 있는 해운대구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거가 이루어진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하태경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태경은 빠삭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일어난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태경은 침묵하는 겁니다. 왜? 이익 때문에 침묵하겠죠. 그 이익이 얼마나 이런 큰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반란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인지한 상태에서 뭡니까? 내란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재질이 나쁜 겁니다. 대한민국 여는 반장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합니다. 금선호님이 반장도 부정으로 당선된 부모가 작살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딱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하태경이 속하고 있는 2022년도 6월 1일 부산시장 선거의 해운대구 선거 결과입니다. 그냥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수치가 거의 일치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입니다. 재송 재이동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3.8 국힘당 마이너스 3.9 정의당 플러스 0.2 그래서 뭡니까? 플러스 3.8 마이너스 3.7이 나옵니다. 거의 비싸죠. 재송 제1동 변성한 플러스 3.8 국힘당 박영준 마이너스 3.3 김영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3.3하고 이런 마이너스 0.9를 합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8이 나오죠. 재송 제1동의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3.8 국힘당하고 이런 정의당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3.8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뭐죠? 변성안의 플러스 값하고 국힘당 박현중과 정의당 김영진의 합친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돌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맨 밑에 우제1동 보시기 바랍니다. 변성안 더불어민주당 후보 플러스 7.6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박형준 마이너스 7.3 김영진 마이너스 3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7.6이지 않습니까? 우제1동 맨 밑에 더불어민주당 변성한 후보의 차이값은 플러스 7.6 박영준과 정의당 김영진 후보의 합친 게 마이너스 7.6%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박형준과 김영진으로부터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마이너스 이런 7.6% 마이너스 7.6%의 표를 빼앗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변성을 함께 더해준 겁니다. 1억 퍼센트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를 했느냐? 하태경이 그렇게 열렬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 없다고 하니까 지가 속한 해운대구에서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형준한테서 5%를 빼앗은 겁니다. 박형준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박형준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5%를 여러분 빼앗아가지고 변성한 양께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이 발표된 자료니까 부산시장 선거에서 해운대구에서 미래통합당 박형준은 11만 표를 얻었고 변성하는 5만 표를 얻었습니다. 5만 표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1번이 조작됐기 때문에 5%를 빼앗은 것을 찾아오면 4번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하고 당일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진짜 득표수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득표수가 아니고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 구해보게 되면 박형준은 11만 2천 표 변성하는 4만 8천 표를 얻었습니다. 5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6만 3,583표 차이로 승리한 거죠. 이렇게 모든 선거구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겠지만 조작을 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자료에 표가 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표가 안 남는데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133표가 남아가지고 133표에 대한 개수 조정 마이너스 133을 줘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항목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기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있습니다. 조작된 것이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온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것이 기존 합계입니다. 여기 초록색은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해갖고 한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40표가 남습니다. 선관위 자료가. 그 다음에 박형준은 91표가 남습니다. 그래서 132표가 남고 무효표가 한 표니까 총 플러스 133의 숫자가 남으니까 이걸 어떻든 간에 개수 조정해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33을 준 겁니다. 위에는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밑에서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가짜고 밑에는 진짜입니다. 위에는 선관위 발표된 자료고 밑에는 제야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승한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69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63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죠. 박형준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4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를 구해보니까 100장당 57장에 있는 겁니다.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을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마지막에 뭡니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버튼 눌려가지고 또 이번에도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보셨고 하태경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하태경의 지역구인 해운대구의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들 그냥 가면은 이거는 나라가 문을 닫아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표를 던지는 것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전산 프로그램이 뭡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당선, 네 여러분들 낙선을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관위 발표의 선거 데이터는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사전투표에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엄청 큽니다. 10% 이렇게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을 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새로운 차이값을 구합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것은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멋진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항상 불렀습니다. 15개 구에서. 그러나 박영준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가짜 사전 득표수를 이런 뭡니까 박영준한테 표를 빼앗아가 변성하게 넘겨줬으니까 수치가 뭡니까 6% 플러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조정해가 수정해서 전산 프로그램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보이니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3%, 5%, 4%, 2%, 2%, 0%, 3%, 1%.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되는데 이게 좀 특별하네요. 특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엄청 작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새로 이제 제공한 자료입니다. 가짜는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차이값이 진짜는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수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숫자가 이러면 다 발각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는 관외를 봤는데 지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숫자는 좀 적지만 똑같습니다. 조작을 한 것이. 요리를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증가되거나 감소됐다. 쉽게 하면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게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2017년 대선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졌다. 기가 찬 이야기죠.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당일 투표수를 더하면 총 득표수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수 빼고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0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중앙선거의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규명의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뭔가 소용없습니다. 선관위가 모든 종류의 뭡니까? 실물 위조 투표제에 대한 다 거짓말하니까. 부정선거 규명의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밝혀내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나라가 맛이 완전히 간 거다. 다른 건 다 그냥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선거의 전산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다. 사무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선거데이터의 최종 생산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쏘나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공개해드린 모든 분석 자료는 중앙선거관리는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분석되어가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조작이 드러나게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는 하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금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달나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선거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선거 데이터의 최종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